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전파 정리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서울 가서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용초사 제17기 4차 워크샵 경동매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강의하고 현장 코스 아주 재미있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췌장 비장, 일요일은 소화관 중수와 워크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12월 용초사 제18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예. 용초사 제18기 금년 2017년 마지막 워크샵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부터 12월 8일 목요일까지 8차례에 걸쳐 2주간의 진행됩니다. 막 상당히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이 실습 2주 초음파 교육이고 장소는 서울 서부역 맞은편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역에서 내려가 소아농백 쪽으로 가시고 우측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바로 디오빌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보로요. 강의는 토일 화목 이렇게 진행되고 토일은 제가 하고 화목은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이민영 우성민 문교쌤이 담당하고 마지막 날은 제가 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초사에 참여하신 분에게 제가 만든 초음파 핸즈온 코스 개인 교수 DVD 이걸 선물로 증정합니다. 이 DVD는 예전에는 DVD 꼽아가 드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USB로 심어가 드립니다. 아주 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에는 50세 여자분이십니다. 4개월 전부터 발생한 간헐적 하복부 둔통 소화불량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상부 소화관 내신 검사상 위험하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됐고 복부 초음파상 자궁에 3.6, 2.3cm 크기의 제코 종괴가 보이고 근종 내에 증가된 혈류 신호가 보였습니다. 보통 자궁 근종은 혈류 신호가 적고 이 근종과 정상 자궁 사이에 이렇게 경계면 혈류 신호가 있는데 여기에는 내부의 혈류 신호가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MRI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자궁 세포성 자궁 근종 셀룰라 유트라이노마이오마 이것은 악효질이 거의 없는 밀집한 평화근 다발로 구성된 셀룰라 라이오마이오마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화보호 종단상 압도미널 아울타 레프트 리버입니다. 요거는 IVC 리가멘텀 베노슴 S1, S2, S3 레프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리버의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먼트 리가멘텀 베노슴 S1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서브코스탈 스킨입니다. 리가멘텀 베노슴 요 부분이 S1, 여기 S2, S3, S4, 1, 2, 3, 4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GB를 보고 있습니다. GB는 정상 소견입니다. 레프트 포탈비 호라이전탈 여기 인트라카틱 마일닥트가 됩니다. 양 포탈베인이 만나는 부분이죠.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라이트 인트라헤파틱 닥터 요 부분에 만나고 있습니다. 우측에 안테리어 인페리어 포탈빈, 포스테리어 포탈빈 이쪽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되겠습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안테리어 인페리어 포탈빈입니다. 이렇게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경계 라이트 레브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를 눕혀가지고 리버의 도움을 관찰했습니다. 환자를 데쿠피트스에가 GB 관찰했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케일이죠. 여기 GB의 푼더스 바디 이쪽이 넥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포탈베이 인트라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가 되고 여기 인터코스탈 스케일에서 칼라 도플러 포탈베인에서 안테리 인피리얼 안테리 슈페리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안테리 슈페리얼 벤츄랄 도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인피리얼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있고 이쪽이 포스테리얼 안테리얼 라이트 키드니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렉트 키드니입니다. 어퍼 로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렉트 키드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입니다. 여기 라이트 레날 베인이 여기가 IVC로 들어가고 여기에 보이는 것이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판크레아스를 관찰했습니다. 장축상이죠. SMV 스프레닉 베인 헤드 넥 문신웨이크 바디 테일입니다. 사형 스캔에서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보이고 정단상에서 여기 SMA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되고 이렇게 SMV화가 여기 넥이고 여기 운신웨이크 프로세스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됩니다. 그 다음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이고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 스프린입니다.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고 이 부분이 아마 판크레아스의 테일 부분 같습니다. 유리너리 브레드고 유리너리 브레드 유트러스 요 유트러스고 유트러스의 요 안에 3.6 곱하기 2.3cm의 저액고의 종회성 병변이 보이고 칼라도플라의 헬리오신호가 이렇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신호도 안에 동맥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양 자궁건적이 아니고 혹시 셀류라 라이오마이오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DVD 한번 선생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콘서트 스캠프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버입니다. 자, 그러면 호스텔 슈페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그란 맞으시죠. 보통대로 치십시오. 요쪽이 포스트림 필이기 때문에 후부는 요렇게 좀 세워야 되죠. 호라이잔탈하고 세웁니다. 호스텔 슈페리어는 요쪽이기 때문에 조금 오블라이크 하면서 눕혀야 되죠. 눕혀야 이 위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호스텔 슈페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눕혀가 배를 블록하게 한번 해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스텔 슈페리어 관찰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야 나왔어. 화면은 다시 배를 블록하게 호스텔 슈페리어 나오니까 자 여기에 나왔죠. 야 요겁니다. 자 여기에 포스테리얼에서 요렇게 갈라지고 요렇게 갈라졌죠. 요 부분이 포스테리 슈페리어의 벤츄랄 도살입니다. 여기 포스테리 임피리얼입니다. 포스테리 임피리얼 6번이고 요거는 포스테리 슈페리어. 왜 슈페리어는 횡경막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호스텔 임피리얼 사진하고 호스텔 임피리얼 보겠습니다. 자, 호스텔 임피리얼 프로브를 자, 요 프로브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호스텔 임피리얼 위치입니다.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은 요렇게 호스텔 임피리얼 벤츄랄 도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호스텔 슈페리얼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배를 블록하게 하면
플로브를 조금 오블라이크하게 하고 좀 눕혀야 되죠. 자, 여기 보십시오. 눕히고 오블라이크.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호세의 슈페르 벤츄랄 도살.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이 동양 강좌는 지금 많은 병원에서 구입하고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강의 자료를 USB에서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주문은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